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를 최초로 세우신 분, 위대하신 단군 할아버지. 여기서 스피드 퀴즈. 단군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누구? 웅녀? 정답! 곰이었던 웅녀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먹은 건 뭘까? 마늘이랑 쑥입니다. 정답 나왔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 요건 요새 인기 있는 개뼈다귀 쿠키입니다. 꽤 맛있네. 진짜 동네 돌아다니는 멍멍이들 같잖아. 우와! 얼른 먹어. 아이, 누가 버거에 마늘을 넣어놨어. 이건 또 뭐야? 그거 흑마늘 즙이야. 혹시 모르잖아. 웅녀가 마늘 먹고 사람이 된 것처럼 아빠도 마늘을 많이 먹으면 사람으로 돌아올지. 아, 어쨌든 난 못 먹어. 최근 우주에서 신비한 개조각상이 발견됐습니다. 어? 조각상은 당분간 최 회장의 집에 보관될 예정이며 조각상의 대표라! 내가 잃어버린 조각상! 어? 봐봐, 내가 한국 오자마자 찍은 셀카에 개 조각상도 같이 찍혀있잖아. 와, 진짜네. 대박 그룹 회장이라더니 집 진짜 대박이다. 누군데 우리 집에? 아저씨 집에 있는 개 조각상 원래는 우리 아빠 거거든요.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저기 이 사진 안에 혹시..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! 이 양반이 감히 우리 딸한테! 작전 B로 간다. 아주 효리 가자! 자, 야자! 저기다! 드디어 사람이 된다! 돌아왔어! 이까 이 녀석들아! 퍼퍼! 다시 놓지 마! 여라, 찾았어! 그게 정글이야? 잘됐다! 그럼 이제 사람으로! 저 아저씨, 그냥은 절대 안 줄 것 같은데? 이 아빠한테 완벽한 계획이 있으니까! 좋아, 작전 개시. 멋진 휴먼 드라이니? 안 돼! 왜 사람으로 안 돌아오는 거야? 봐봐, 이 사진 뭔가 좀 달라. 어? 여기 이건 혓바닥이 나와 있잖아. 이건 가짜였어.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가짜로 바꿔놨지. 안 돼! 내 조각상!